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기쁨! 기쁨! 자, 이웃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유까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유까지. 자, 오해 선생님, 사랑이 뭐라고요? 아, 사랑은 힘인데요. 왜요? 왜요? 진짜 아프다 가도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축 처졌다 가도 금방 생기가 나. 그래서 오셨나보다 나 사랑해서. 그렇지. 걸어가면 너무 해주고 힘이야. 이건 에너지. 응, 맞아요. 사랑의 힘이 나는 크다고 봐. 맞아요. 충격도 낮게 해준다고 봐. 올해 선생님. 뭐 사랑을 하면 기쁨인데 늘 웃게 만들어주잖아요. 맞아요. 슬픈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자, 이덕 선생님은? 저는 배품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사랑의 그 생각과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는 약간 다르게 생각이 돼서 지금 저는 많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베풀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좋은 그런 적에도 이렇게 내가 베풀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 희숙 선생님은? 저는 사랑이란 엔돌핀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이 사랑을 나누면 기운도 샘솟고 모든 일 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죠, 긍정적이죠. 선생님은? 사랑이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네, 서로 존경하고 따뜻을 해주고 서로 의미하는 게 사랑. 양수 선생님은? 사랑이란 설레임. 설레임. 요즘 바람이 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남편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애기들한테. 네, 맞아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랑에 대한 힘이. 내가 사랑한다 소리를 해본 게요. 손자들한테, 딸한테 말해봤어요. 손자들한테 그게 많아요. 너무 이쁘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거 안 들었죠. 하셔야 돼요, 근데요. 맞아요. 작은 해야지.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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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선생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면은 왠지 쑥스러운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면은 왠지 남명하는 사랑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면 쑥스럽긴 하지만 그걸 접고 다양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진짜 사랑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글자가 사랑이라는 글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 아, 앞쪽에서 언니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다 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행복. 저를 지탱하게 하는 힘. 맞아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행복인 거 아니고. 저 우리 숙자 선생님은? 그걸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어. 앞에 될 뻔했어. 왜냐면 말씀하시면 할게 없어, 진짜. 진짜, 맞아. 손자들을 통화를 하고 난 되게 막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약간 사랑하기 몽글몽글 하잖아요. 약간 초월적인 힘을 약간 주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이란 두 글자는 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유튜브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